인디언스는 매일 카레를 먹는다. 인도 살다 왔으면 So true. Oh my god. But in India we say water. 하나, 둘, 셋. 어. 너무 달라요. 너무 너무 아니죠 이거. 네. 여기요 상자에 이제 그런 오해나 고정관념이 적혀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사실인 것 같으면 동그라미 들고 편견이다라고 생각하면 X를 드시면 됩니다. 뽑아 볼게요. 네. Indians always show up late. 하나, 둘, 셋. Oh. This is true. So true. Oh my god. When I will call my friends to meet up, they will meet up after 3 hours. They will say that they will meet at 12, but they will come at 3. The first Hindi word I learned was jaldi jaldi. Jaldi. Everything was too slow. Yes. Jaldi. 그 한국에서 이제 인도의 시간 약속 관련돼서 비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지금 봐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농담 아니라 열차가 3시간 정도 늦으면 3시간 온다고 해요. 아, 정말로. 네. 한 10시간 늦어야 조금 늦었구나. 우리나라가 IST가 Indian Slow Time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맞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맞아. 자하러 늦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그동안 뭐 해요? 핸드폰을 하고 아니면 그냥 자고 있고 밥 먹고 아니면 집에 가요. 아, 집에 가요? 아, 근데 차라리 다음날 오는 게 진짜 한국에서 하루 늦으면 난리 날 텐데. 오, 맞아요.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세요. 인디언 스윗. 매일 카레를 먹는다. 인디언 스윗 curry every day. 하나, 둘, 셋. 너무 틀려요. 너무 너무 아니죠, 이거. 네. 사실 인도 음식 되게 많잖아요. 막 커리가 진짜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네, 네, 네. 커리 말고도 치킨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치킨 티카라던가 탄두리 치킨 이런 네,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엄청 다양한데 네. 그 인도에서는 약간 사람들이 스파이스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음식 만들 때는 turmeric 하고 고수. 네, 고수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용해요. 저 지금 생각났는데 저 사모사 진짜 좋아해요. 어, 사모사. 오.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근데 그것도 커리는 아니잖아요. 어, 네, 커리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데 그것도 맛있고 저 인도 음식 다 좋아해서 those kind of things. I came from coastal, so we have more like fish fries. We also have a lot of different kind of dishes. 인도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실래요? 아, 네. 날 먹니? 날 먹어. 팔락 파니르도 되게 좋아요. 팔락 파니르. 보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는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희 다음 거 제가 뽑아볼게요. 인도에서 살다 오면 힌디를 잘한다. 이거는 하나, 둘, 셋. X입니다. 왜냐면 이거 완전히 X인 게 인도는 영어가 공식 언어잖아요. 네, official 맞아요. Language, official right? language, yes. So we don't have to use Hindi. Yes. We can use English. Yes. We have 6 classical languages. And the Northerns who are from North India, they use the Hindi more. And Hindi actually came from Sanskrit languages. Yeah. Okay, so it's easier for them to speak Hindi. But for us, the South part, many people over there don't speak Hindi that easily. When I came back to Korea after living in India for 6 years, classmates kind of asked that, 어, 너 그러면 인도 살다 왔으면 인도 잘하겠니? 예, 힌디는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말한 적도 많았거든요. We can think India as a mini world because all the state has their own culture, own traditionals, own traditional foods. They have their own languages too. So it's like a mini world and the states are really full of different things. 제가 뽑아볼까요? 네. 인도 사람은 흥이 많다. 오! 하나, 둘, 셋. 띵.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어쨌든 인도 웨딩이 바로 생각이 나는데 네, 인도에서는 네, 결혼식에서도 다 같이 막 춤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맞아요, 맞아요. 불꽃 터뜨리고 밤에. 아, 그래서 막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흥이 많긴 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 문화 할 때도 페스티벌 있을 때 나오면 사람들이 팍 춤추러 버려요. 그리고 춤출 때 한 사람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춤추고. 네, 맞아요. 그렇죠? 다 같이 춤추는 거.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네. 와우. Indian English is hard to understand. 하나, 둘, 셋. 어, 알아듣기 힘들다 생각하세요?
그 저는 그렇게 많이 알아듣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한테 인도 영어는 좀 그 힘들다고 했었어요. So they say like water, water, water. But in India we say water. Water. yeah. So we actually spell the whole word. So we say water. So that's I think for many 외국인들 it's hard to understand the language. 그 자체가 되게 알아듣기 무조건 어렵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익숙함의 차이 같기도 예, 해요. 예 맞아요. 오늘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누구랑 같이 이렇게 인도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도 오늘 저를 여기서 불러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인도 말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인도 이야기 같이 해서 즐거웠고. 블랙스완 앨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